아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 심사를 할 경우에는 제가 열거해드린 이 단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지를 놓고 정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편의상 제가 임의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 단지 하나씩만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그룹에 해당하는 비교 사업장, 최근에 분양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입주를 완료하지 않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와 같은 경우에 올해 말에 이제 입주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단지 34평형 최고 분양가가 5억 4,600이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최고 분양가를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3분기에 분양을 했었고 그때 당시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 동래구의 매매가격지수입니다. 95.8이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4분기에 매매가격지수가 119.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변동률이 24.84%가 되는 것이죠. 변동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이 가감률은 일단은 1로서 고정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분양가격의 상한은 6억 8,162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간혹 가다 보면은 레이 카운티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이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그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 카운티는 연제구죠. 우리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동래구에 지어집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지와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그룹입니다. 최근에 분양도 했고 공사도 다 완료를 해서 입주를 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조금 넘긴, 입주 이후 2년을 조금 넘긴 상황이죠. 분양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최고 분양가 34평형 기준입니다. 역시 4억 6,080이었고 그 기간 중 2016년 2분기 매매가격 지수로부터 출발해서 2020년 4분기 매매가격 지수 변동치는 30.50%네요. 이 변동률을 곱하고 역시나 가감률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동일하게 1로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이 산출된 금액이 6억 134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A그룹과 B그룹의 가격은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A의 가격이 더 높죠. 6억 8,162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C그룹에 해당하는 단지와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단지죠. 이제는 신축에서는 조금 이제 빗겨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34평형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9억 3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위험 관리율 90%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8억 3,700만 원입니다. A의 가격과 C의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크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A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억 8,162만 원 정도를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 심사 상한 가격이다라고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고분양가 심사를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열거해드린 단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지를 놓고 비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입지, 사업 위험도 등을 감안한 가감률이 별도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변경은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산출한 금액이 6억 후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면 7억 초반까지도 분양가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보수적으로 산출한 최고 가격 7억 초반과 그리고 지금의 시세랑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입주 9년 차에 접어드는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9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11억 6천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단지 평균 내보면 못해도 10억은 되는 것이죠. 이제 분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신축 중에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입주 시점 10억 이상은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분양가,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억 초반이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에 시세 10억 이상, 대략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확보한 상태로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두가 당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첨된 분들만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이 확정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상세한 확정된 그 데이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조건으로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약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부산시의 아파트 시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현 시점에서 뭐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뭐 당첨이 되더라도 좀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보유해 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그리고 동래구의 아파트 시세가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지난 2월까지입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3.3제곱미터당 아파트의 그 매매가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상승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래구는 이 기간 중에 64.6%로서 부산시 전체 56.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은 113.7%죠. 서울과 비교하면 아직 좀 한참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이 113.7% 상승했기 때문에 부산도 따라잡아서 똑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추론이죠. 하지만 서울의 지금까지 상승세를 감안을 했을 때 부산시의 현재 가격이, 특히 동래구의 현재 가격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부산을 포함해서 6대 광역시 혹은 지방의 아파트 시세 상승을 보고 풍선효과에 의한 뭐 지방 원정 투자에 의한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상승이다라고 일갈해버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설명이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시장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산시 동래구와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합리적으로 그 실거주 수요가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과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동래구가 계속해서 부산시 전체적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움직여 오고 왔었던 상황이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서울과 거의 비슷한 추세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만큼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번,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서울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만 부산은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정체에 있다가 2019년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다시 2019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11월에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직전에 이 부산의 상승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작년도 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그 이후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상승,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그 이후에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과 유사한 시장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이 부동산 시세의 상승의 주기를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 아파트 시세 전망을 집중적으로 해드렸던 그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예측한 시점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인구주택상의 특이한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면은 서울과 마찬가지의 그 상승 주기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서울의 대표적인 그 상승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서 어렵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게 될 경우에 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예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의 시세를 견인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죠. 부산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 그 바탕에 깔려있는 노후주택과 관련된 통계를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는 부산을 놓고 봤을 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노후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기도, 그 다음이 부산으로 전국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개별성을 중점으로 해서 제대로 살펴보시려면은 단순한 절대적인 숫자만 보셔서는 안 되겠죠. 전체 주택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노후주택의 비중이 오히려 더 중요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이 14.7%, 경기도는 7.9%, 그리고 부산은 서울 경기보다 훨씬 더 높은 20.7%의 노후주택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뭐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 또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에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었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부산의 아파트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격 심사 결과가 최종적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밴드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을지 한번 추론을 해봤고요. 그리고 내가 당첨된다면 약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당첨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간다면 어떤 전망을 내려보면 좋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에 대한 평형 구성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또 제도와 관련된 부분,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청약 전략을 같이 수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